일주일에 섹터 하나씩을 정복합니다. YG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2월 22일에 저희 YG 클럽 특강까지 네. 또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네. 저희 YG 클럽이라고 되게 이제 한 섹터 일주일에 네. 한 섹터씩 그 공부하는 네. 분들. 네. 근데 한 달에 한 번씩은 제아의 고수분들이나 네. 네. 실전 투자하시는 분들 좀 모셔서 저희가 특강을 네. 하고 있는데 또 2월에 또 다음 주에 해주신다. 제가 네. 여기서 강의를 하기로 했죠. 예, 예, 근데 그 이 방송 지금 녹화된 게 그 예. YG 클럽 전에 나가잖아요. 하루 이틀 전에. 그죠? 예, 예. 근데 그렇게 해 가지고 만석이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여기 광고를 하십니까? 저 때문에 YG 클럽 구독자가 만석 안 될 것 같은데. 어, 김현준 나온다고? 아. 이게 근데 뭐 네. 월간으로 끊는 건가요? 아니면 연간으로 끊는 건가요? 둘 다 가능해요. 아, 둘 다 가능해요? 네, 둘 다 가능해요. 그러면은 월간으로 한 달만 끊어서 예. 2월 달 거를 예를 들면 2월 20일에 딱 듣고 예. 그 다음에 해지하면 듣고. 그래도, 아, 그래도 되는 돼요. 거예요? 그래도 돼요. 아하. 해저롭습니다. 오, 제 생각에는 네. 많이 올 것 같은데요. 아, 진짜로? 아, 제가 다행인데. 제가 외부에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마 어, 김현준 맨날 강의 많이 하던데? 네, 네, 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대표님께는 이제 주제를 던져드렸잖아요. 네. 그 주제로 강의를 한 게 지금까지 한 번밖에 없고요. 아, 두 번 있나 보다. 총 두 번밖에 없고 그거는 어디 나가서 제가 강의 사이트에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런 강의를 하게 됐냐면은 이 와이스트리 구독자분들도 네. 이 대표 따라서 네. 이 투자를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YG 클럽을 또 구독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심층적으로 공부하려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럼 제가 마음이 편한 게 아. 그분들의 수준이 있으면 저도 좀 저의 그 내면에 있는 얘기 네. 내가 정말 투자를 어떻게 고민을 했고 이럴 땐 이런 실수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런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전달할 수가 있고 그냥 매스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라고 하면은 제가 뭐 PER 강의하고 있고 이래야 되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YG 클럽 2월 22일 예. 목요일 그 저녁에 하는 YG 클럽 강의에서는 조금 더 실전적이고 그리고 종목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제가 지금 투자한 지 20년 됐거든요. 그 20년 중에 어떤 여정을 걸어왔는지를 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투자 경력이 조금 짧다면 그걸 똑같이 실수할 필요 없이 김현준의 20년을 좀 미리 좀 빨아들이는 그런 얘기를 할 거라서 좋습니다. 기대가 만석, 됩니다. 만석 될걸요? 아, 근데 이런 걸 사실 한 달 전에 예고를 해야 되는데 하루 전에 영상 21일에 올라갈 건데 이거 22일 아니 뭐 이렇게 별 또 강의 아, 그죠. 온라인으로도 예, 온라인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아, 네네. 네,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루 전에 하고 있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산업이나 섹터별로 공부하는 건 저희는 YG 클럽이 네. 있고 각 기업별로 공부하는 건 노다지 아이 알로트. 오,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로 들어오시면은. 오. 그래서 섹터 공부는 YG 클럽, 기업 공부는 노다지 아이 알로트. 그걸 또 노다지 아이 알로트는 뭐 그 기업 거예요? IR. IR 분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니요, 주식 담당자가? 기업 IR이 대부분 이제 기관 대상으로만 하잖아요. 네네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잘 못 오게 하죠. 못 오게 하잖아요. 네네. 저는 이건 공정공시 위반 아니냐. 맞아, 오히려 맞아.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해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가져다가 소싱을 해다가 모아다가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세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아, 근데 예. 여러분들 가격 올리셔도 사주셔야 돼요. 좋은 아이디어는 네네네. 여러분들한테 좋은 아이디어지 제가 대표님한테 참 안타까운 게 투자 공부하는 사람이 너무 없는데 자꾸 공부 콘텐츠를 만드시려고 해가지고 아... 제가 야 그러게요.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죠? 네. 자선사업이야 거의. 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번 달 우리 월세 냈나? 아, 진짜 엘리베이터에 좀 붙어있어.